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예은씨가 저작권료 억대 연봉과 함께 임영웅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지난 17일 정호에는 MBC FM 4W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스페셜 DJ로 안예은씨와 신동씨, 허찬미씨, 로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동씨는 억대 연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안예은씨는 그렇게 됐다, 부장님 연봉이라고 하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내가 29살이다. 일단은 집안에 기둥을 일으켜 세웠다. 돈을 쌓아놓고 있다. 집안 생활비를 1순위로 하고 있다 라며 친구들이 지금 삼겹살을 먹을 때가 아니라고 젓가락을 던지고 남이 구워주는 대로 가자고 하더라. 소고기나 장어가 그런 메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동씨는 저작권료의 최고 효자곡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안예은씨는 첫째 딸인 홍연이다. 그 친구가 성장을 한 뒤에 둘째 딸인 상사화가 히트를 쳤다라며 트로트 가수분들이 많이 불러주셨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신동씨는 임영웅씨가 부르지 않았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안예은씨는 맞다 라고 답한 뒤에 임영웅씨에게 아 정말 응원하고 있다. 영웅님을 위해 곡을 써놨다. 결승을 보고 한바탕 울고 써놓은 게 있다. 전달은 못했다. 제목은 윤무다. 왈츠를 한국어로 하면 윤무라고 하더라라며 미스터트롯 방송을 보며 임영웅이 클라이막스 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말하는 듯한 구절을 많이 만들었다 라며 영상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안예은씨가 임영웅씨를 위해 곡을 썼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곡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전달이 돼서 임영웅씨에 직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2020 트롯 어워즈를 통해 생애 첫 MC 데뷔에 나서는 소감을 직접 전했는데요. 최근 임영웅씨는 2020 트롯 어워즈 MC로 발탁이 되었죠. 이에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소감과 준비 과정,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먼저 임영웅씨는 2020 트롯 어워즈 메인 MC가 된 소감에 대해서 평소에 제 목소리를 들은 주변 분들이 DJ나 MC를 하면 잘할 것 같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셨다. 아 그래서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는데 진짜 MC를 맡게 됐다고 하니 잘할 수 있을지 덜컥 걱정이 앞섰다며 하지만 조보아씨를 비롯해 다른 MC분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처음 해보는 새로운 도전인데다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분명 잘할 겁니다. 이미 임영웅씨의 진행실력, 입담, 예능감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보는 이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어 첫 MC 도전을 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랑의 콜센터 녹화를 하면서 김성주 선배님과 붐 형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트롯 어워즈인 만큼 우리나라의 트롯의 역사나 의미 있는 노래들에 대해 공부를 좀 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는 바쁜 스케줄로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에 완벽한 멀티플레이어란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완벽한 멀티플레이어라면 정말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게 못한 것 같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주어지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는 못 올 가장 바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역할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2020 트롯 어워즈 포스터를 촬영했을 때에 대한 소감과 현장에서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화보와 지면 광고 촬영을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무리했다. 찍을 때는 몰랐는데 완성된 포스터가 너무 멋있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촬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스터트롯 그리고 2020 트롯 어워즈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스터트롯은 제 인생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2020 트롯 어워즈는 대한민국 트롯계의 기적 같은 일이다. 오직 트롯만을 위한 시상식이 열리다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미스터트롯을 통해 많은
분들이 트롯을 사랑해주셔서 가능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임영웅과 트롯 어워즈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우, 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시죠, 그죠? 자, 이어서 임영웅씨는 대규모 시상식에서 선보일 수 있는 스투핏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다. 혹시 예상되는 시상식 스타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MC를 처음 해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감도 안 온다. 원래는 많이 튀는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격식을 갖춘 포멀한 정장을 입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역대급 규모의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어서 특별하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한 임영웅씨는 본인의 무대나 선곡에 대해 생각한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트롯 어워즈에서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트롯 축제이니만큼 정통 트롯을 부르게 되지 않을까 싶다. 흘러간 노래들 중에 영씨의 이별이나 나는 울었네 같은 곡도 좋겠고 영영이나 갈무리 같은 진한 분위기의 나훈아 선배님 노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씨는 2020 트롯 어워즈를 기대하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했는데요. 임영웅씨는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트롯 시상식이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시상식이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트롯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대급 무대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며 추석 연휴에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귀호강, 눈호강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아직 상상이 안 가지만 MC로 활약할 임영웅의 모습 역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작진 측에서는 트로트가 더 젊고 더 대중적이며 폭넓은 장르 확산까지 가능하게 한 요즘 트롯의 중심에는 임영웅이 있다 라며 트롯이 더 젊고 핫해질 계기가 될 이번 시상식에서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서도 인기와 지명도가 높은 임영웅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활약을 지켜봐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씨가 MC로 활약할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는 오는 10월 1일 밤 10시에 생방송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세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네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